십진법을 오진법으로 바꾸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십진법 숫자예요. 100자리가 3, 그리고 10자리가 4, 1자리가 1이죠. 이걸 오진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125로 한번 나눠봅니다. 나누면은 이렇게 91이 남게 되죠. 그죠? 다음에는 91을 25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5로 나눠줍니다. 5로 나눠주니까 나머지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니까 오진법 233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줄까요? 일단 125가 오진법으로서 어떤 자리가 되는 거죠? 5의 3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5 곱하기 5, 이 자리는 5 곱하기 5, 여기는 그냥 낮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그죠? 그래서 자리수가 십진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십진법일 경우에는 1, 10, 100, 10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진법일 경우에는 1, 잠깐만 좀 올려놓을까요? 자, 십진법과 오진법의 비교입니다.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비교를 하면은 자, 십진법은 이렇게 1, 10, 100, 1000이지만 오진법은 1, 5, 2, 5, 1, 2, 5, 6, 2, 5, 3, 1, 2, 5의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진법으로 1, 1, 1, 1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숫자, 이것은 여기 있는 1이고, 그죠? 1이고, 두 번째 1은 두 번째 5 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이 녀석은 25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있는 1은 125가 되고, 다섯 번째 있는 1은 6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십진법일 경우에는 1, 1, 1,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 1은 여기 있는 1이 되고,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끝에 있는 이 1이죠. 이 녀석은 여기 있는 1이 되고, 두 번째 이 녀석은 여기 있는 10이 되고, 세 번째 1은 여기 있는 100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1000이 되죠. 그래서 111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진법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1은 여기 있는 1, 두 번째 1은 10이 아니라 5, 세 번째 1은 25, 네 번째 1은 125, 다섯 번째는 62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십진법으로 625를 십진법 625라고 하는 숫자를 오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000이 십진법 625가 됩니다.